거냐 개발이냐 오랜 시간 진통을 겪었던 낙원 상가가 도시재생의 형태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낙원 상가를 포함한 4개 길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탑골공원 뒤에 위치한 낙원 상가. 그동안 철거와 개발을 번복했던 낙원 상가 일대를 포함해 익선동, 돈이동 등 40제곱미터 일대가 도시재생됩니다. 창덕궁합 도성 한복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됐습니다. 핵심은 창덕궁 주변 4개 길 재생을 통해 새로운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것. 먼저 종로 3가역에서 창덕궁으로 가는 길인 도남문로의 보행로를 정비해 보행 중심의 도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탑골공원 등 3.1운동의 흔적이 많은 3.1대로의 역사적 장소들을 발굴해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간을 조성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개발이 번복됐던 낙원 상가와 인근의 익선동도 도시재생을 통해 탈바꿈합니다. 낙원 상가 하부 공간을 비롯해 낙후된 도로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익선동 한옥마을도 한옥 지원 정책 등을 통해 개발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서순 낙길에 공예 창작 거리를 만드는 등 네 개 지역을 아우르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활성화 지역만 지정이 돼 있었고 활성화 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활성화 계획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고시를 하게 되면 이제 법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각 개별 사업이 주민들과 협의하에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서울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확정 고시되면 총 예산 200억 원을 투입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송지현입니다.